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지금 밖에 계시다면 또 집 안에 계시더라도 창밖을 바라보면 이런 보름달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이 있듯이 부족함 없이 꽉 찬 한가위 보름달이죠. 저도 잠시 여러분과 함께 화면 속의 보름달을 보면서 소원을 빌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어떤 소원을 빚었는지요? 오늘이 추석입니다만 이미 올라오는 귀경 인파에 나들이 나선 차량까지 합쳐지면서 하루 종일 전국의 도로가 몸살을 앓았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서울 요금소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이재중 기자, 귀경길 사정이 지금은 어떻습니까? 네, 제 뒤로 보이는 긴 불빛이 지금 서울로 돌아오고 있는 귀경 행렬입니다. 워낙 정체가 심했기 때문에 오늘 오후 2시에 부산을 출발한 차량이 지금에서야 이곳 서울요금소를 겨우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오후 들어서는 차량이 더 몰리면서 지금까지도 전국 고속도로 곳곳에서 극심한 혼잡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교통 상황 고속도로 CCTV 화면 통해 지켜보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입니다. 옥산분기점에서 오산까지 58km 긴 구간에서 제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해안선입니다. 당진분기점에서 서해대교 인근까지 20km 구간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승용차로 출발하시면 서울 요금소까지 부산에서는 5시간 50분, 목포에서는 5시간 20분, 강릉에서는 3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고속도로 곳곳의 귀경길 상황이 지금 상당히 정체가 심한 것 같은데 이 정체는 그럼 언제쯤 풀릴까요? 네, 전체적인 정체 구간의 크기는 오후 5시를 기점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오늘 밤 자정까지 약 차량 90만 대가 귀경 행렬에 더 동참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체가 완전히 풀리는 건 내일 새벽 3시가 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정체는 아침 9시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예상 교통량은 517만 대로 오늘보다는 다소 적겠지만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는 마지막 날인 만큼 막판 귀경 차량 등으로 오늘 못지않은 정체를 빚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요금소에서 TV조선 이재중입니다.